일랑 해석. 태극기 부대에게 총을 쥐어준 미래의 한국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화 읽고 알려줌.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가 그린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지훈 감독은 이번에 디스토피아와 사이버 펑크적 세계를 그려온 오시이 마모르 감독의 애니메이션 인랑을 실사화했습니다. 오시이 마모르 그리고 김지훈 모두 강렬한 색채를 가진 감독이기에 두 사람의 조합 혹은 충돌이 기대되는 작품이죠. 김지훈 감독은 원작의 이미지에 충실한 재현을 넘어 더 세련된 이미지를 전시합니다. 제작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특기대의 강화복 슈트는 그 자체만으로 무게와 위압감이 있고 차가운 인상을 풍기죠. 붉은 점으로 표현된 특기대의 눈은 감정이 사라진 그들의 무자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최소한의 이미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냅니다. 이외에도 하수도를 비롯해 원작의 배경을 2020년대로 가져오면서 세련된 영상미를 입혔죠. 이 매력적인 공간을 채우는 배우들 역시 그 아우라가 상당한데요. 정우성, 강동원, 한유주 등 존재만으로도 눈이 가는데 심지어 감독은 이들을 최대한 섹시하게 살리는 연출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사기급 캐스팅을 통해 김지훈 감독은 짙은 원작의 밑그림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액션 장면에 있는데요. 총을 이용한 액션에서 정점의 연출을 보여왔던 김지훈 감독은 이번에도 다양한 총기류를 현란하게 활용합니다. 실사화된 임랑은 2020년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죠. 통일을 추구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 간의 물고 물리는 심리전이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임랑은 공권력이 휘두르는 무력에 희생당한 민간인을 보여주며 한국 근현대사의 몇몇 상처를 상기시키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품은 국가적 폭력의 정당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심정도 대변하죠. 윤희를 통해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는 울분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기대는 국가의 정의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가면 뒤에 개인의 자유의지와 윤리적 물음을 감춘 존재인데요. 그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 명령은 국가 정의를 위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들은 절대 악이 아닌 절대 선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살인도 정당화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작품의 주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 관람 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단 속에서 임준경은 특별한 존재인데 유일하게 자신의 임무와 행동에 관해 물음을 던지는 개체였죠. 그는 가면과 갑옷을 벗고서 세상과 부딪히고 윤희를 통해 변해가는데요. 특기대의 입장에서 임준경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한편 갑옷의 경계로 임준경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기대로서 특수 강화복을 입은 그는 감정이 없고 기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의 시선을 담은 카메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 등을 통해 데이터로 나타나는 세상은 그에게 0과 1의 무수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라도 말이죠. 이처럼 특기대는 시선을 디지털화하며 인간을 통계적 대상으로 치환합니다. 갑옷밖에 그는 자신의 행동과 임무의 당위성을 고민합니다. 자신에게 자유의지를 돌려줌으로써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려 했죠. 그렇게 맨눈으로 세상을 보며 변해가고 나중엔 장진태의 명령에 불복하며 자신의 가치를 관철하는 대범함을 보이는데요. 마지막 시퀀스에선 장진태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와 싸움으로써 그와 인간적 고민을 공유하게 이릅니다. 이런 서사를 통해 김지훈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걸까요? 그는 일랑이 사랑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집단 속의 맹목적인 개체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것이 집단의 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이자 세계가 맞이할 법한 디스토피아라는 가면을 벗겨낼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